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뇌 건강에 대한 뇌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뇌 모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뇌가 우리 그 인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고 뇌 건강이 어떤 거를 좀 중요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장기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관이죠. 네. 우리 신체를 지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모형에 보시다시피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다가 뇌가 존재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다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그 단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보이게 되는데 겉에 있는 이 부분을 피질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이라든가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 이렇게 노란 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줄기처럼 있어요. 뇌 줄기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시상이라고 하고 또 시상하부라고 하는 간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감각 이런 거를 총괄하게 되고요. 그 대뇌 피질과 이 간뇌 사이의 변연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기억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그 중뇌, 그다음에 뇌교, 그다음에 연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그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호흡을 한다든가 심장을 뛰게 한다든가 이런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척추의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척추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뇌 질환 중에서 특별히 운동에 관련된 운동할 때 운동이 잘 안 되는 질환.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파킨슨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의 이축증, 또 드물게는 루게릭병. 이런 운동에 관련된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뇌가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지만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젊어지고 또 활기찰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뇌 건강, 파킨슨병, 류게릭병 그리고 손의 위축증 뭐 이러한 병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의 이런 증상이 이 질환에 해당이 되나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뇌의 모형을 보기는 했는데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가 신경계의 중추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뇌의 이제 구조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특징들도 좀 짚어봐 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대뇌 변연에 존재하고 있는 기저핵 부분이거든요. 이 기저핵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중뇌라고 하는 요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그 위에 손에 움직임을 이제 관할하는 손의 부분 이 부분이 이 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저핵, 뇌간에 있는 중뇌. 그다음에 머리 뒤편에 있는 손에 이 세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질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예. 다음 사진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을 MRI 영상으로 이제 MRI. 보게 되면은 MRI 네.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특별히 그 뇌 기저핵 부분의 선조체라고 하는 좀 빨갛게 돼 있는 좌우에 이제 빨갛게 있어야 되죠. 네. 저 부분이 우리가 뇌 기저핵 부분에 있는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빨간 부분이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피각이라든가 담창구라든가 또는 미상핵 이런 부분들이 질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뇌 건강을 그 해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본 건지 저는 파킨슨 병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황혼의 늪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파킨슨 증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 병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파킨슨 병이나 파킨슨 그게 그거 아니냐. 예.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는데요. 학문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파킨슨 병은 그 아까 말씀드린 뇌간에 있는 그 중뇌 그 네. 부분의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검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중뇌에 있는 흑질의
그래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파킨슨병은 우선은 손이 이게 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손이 뻣뻣해집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져요. 네. 소동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파킨슨병은 그중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고요. 파킨슨증이라고 하면 네 가지 모두 다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뿐만 아니고 파킨슨증이라고 하면은 중뇌 부분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뇌 기저핵 부분, 네. 그 피각이라든가 담창구라든가 특히 미상핵 부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파킨슨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증이 다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예, 굉장히 복잡하고요. 분류가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킨슨증이라고 하면 운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설명은 그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이제 사멸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보면요. 그 이제 사멸뿐만 아니고 거기서 생기는 이상한 단백질, 특히 그 루이 체라고 하는 또는 루이 신경 돌기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연구진이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루이 체의 핵심은 뭔가 합니까? 알파 시누클린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 축적이 돼서 신경 전달을 막는 거거든요. 즉 만들어진 그런 이상한 단백 때문에 신경이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킨슨의 종류를 보면은 파킨슨 병, 파킨슨증 그 중에서도 비정형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중뇌 이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많은 신경계의 전반에 걸쳐서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름도 요상한 그 진행성 핵상 마비라든가 또는 그 피질 기저핵 변성 또 다계층 위축증, 그거 이렇게 나누게 되고 다계층 위축증 중에서도 특히 선조체의 흑질 변성이라든가 샤이 드래거 증후군 또는 그 올리브 뇌교 그 손의 위축증 뭐 이런 아주 듣기도 생소한 이런 병도 있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2차성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혈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파킨슨병, 혈관성 파킨슨병 또는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그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메틸도파라든가 항구들 이런 약물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증도 있고요. 뭐 목에 물려 생긴 뭐 뇌염 같은 것 때문에 파킨슨증 오기도 하고요. 외상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런 2차성 파킨슨증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 파킨슨증이 오게 되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파킨슨은 운동에 관한 거거든요. 운동이 안 돼요. 손이 뻣뻣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뻣뻣해지고 떨리게 되죠. 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근데 옆에 그림은 물컵을 잡을 때 떨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 저 경우는 파킨슨증이 아니고요. 손의 위축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손이 떠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거는 파킨슨병. 뭐를 목적 있는 행동했을 때 컵을 든다든가 글씨를 쓸 때 떨리는 경우는 이 손의 위축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또 초기에는 저렇게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단계부터 지금 5기까지, 1기부터 5기까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킨슨은 뭐 인위적으로 나누기는 했지만요. 처음에는 한쪽, 편측으로 오게 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먼저 증상이 오게 되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2단계쯤 되면 양측으로 같이 오게 돼요. 두 번째 그림이죠. 이제 저 때만 해도 별로 이제 신체 균형을 잡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제일 아래 그런 3단계 되게 되면은 균형 잡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보행 장애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간호사분이 이제 부축을 하는데 이제 보호자를 안 하면은 거동이 제한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침상이라든가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파킨슨증이 지금 뭐 치매처럼 조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파킨슨병은 우리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비교적 뇌 질환 중에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에 둔 것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주사하거나 또는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가시게 되는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고
그 혈액 사이에 직접 혈관 사이에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머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99%는 그 도파민 디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에서 대부분이 분해돼서 소변으로 그 바닐릭산이라고 하는 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엘도파, 레보도파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아질렉트나 콤텐, 미라펙스, 아만타딘, 뭐 PKMLG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저 약물 치료가 병의 증상, 아까 얘기한 운동 증상이나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병을 근본적으로 즉 사면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제한이 있고요. 특히 약물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만 효과가 있고요. 또 문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토가 난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또는 도파민 같은 경우는 특히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되게 올리거든요. 이런 부작용 또는 환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드물게는 오히려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는 떨림을 더 많게 하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수술적으로 담창구를 절제한다든가 시상을 절제해서 심각한 언어장애를 유발한다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건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뇌 임플란트, 뇌에 그 전극장치를 심어서 도파민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아마 최신의 치료법이 될 것이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은 파킨슨병은 운동의 장애이기 때문에 네. 굳고 관절이 굳고 운동이 느려지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최소 하루 20분 이상, 1시간까지 개인에 맞게 운동이 절대적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병입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자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관절이 굳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병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병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빨간 글씨로 줄기세포라고 해놨는데 네. 결국은 약물 가지고는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참외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 유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건강주치의 365 주말 한시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파킨슨증, 여러분들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좀 흔하게 알고 계시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부작용이 조금 많았다라는 방법과 함께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경동맥에 시술하는 방법이 이 파킨슨증을 포함해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경동맥 시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결국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 영양분이 되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들어와야 신경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의 원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루이 단백이라고 하는 알파 시누클린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양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은 아마도 신경이 재생되고 그런 물질이 우리가 제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머리로 가는 경동맥에 제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고 네. 특히 뇌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뇌혈관을 갖다 강화를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